분 출연하시고 네. 누군지 소개 한번. 네? 저 찍으면 안 돼. 네. 저 하면 안 돼.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네. 우리를 추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네 명은 저기 9월 자이로 가겠습니다. 일단 세 분은 네. 명품 부동산으로. 네네. 네. 네. 우리 네 너무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같이 저 전화하면 빨간색 부동산. 우리는 하얀색 부동산 갈게요. 같이 저쪽 같이 아까 팀 했는데 여기 근처에 송도에 그러니까, 세 분이 나중에 명품 부동산 우리는 여기 오셨어요. 애영님 애영 대단하신 분이세요. 애영님 우리는 9월 자이 가봅시다. 우리 같이 들어가시면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9월 자이 네. 34평 아니면 40평? 34평이랑 40평. 네네. 그거 좀 보려고 하는데. 혹시 약속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냥 바로 왔어요. 네. 잠깐 앉으시겠어요? 네. 네. 전세 2년 굴렸다가 우리가 그 다음 실입주하든지 할 예정이거든요. 전세를 굴렸다가? 네. 투자. 일단 2년은 투자해놓고, 네. 34평이에요, 40평이에요, 확실하게? 왜냐면 금액 차이가 나니까. 40평이 그 전세 매매 갭 차이가 좀 더 비슷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면 40평이 안 나와요. 그러면 40평이 나올 것 같은데 구조나 이런 게 좀 어때요? 40 선호도는 그래도 30평대가 더 맞나? 그래서 원래 40평이 대장이에요. 아 맞죠. 그래서 40평까지 원래는 34평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일단 매물만 보고 하니까 40평이 오히려 싸더라고요. 40평이 근데 요즘 저거 스타필드랑 네. 이것 때문에 네. 사실상 네. 좀 호가를 올리고 있어요. 실거래 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효과를 올리고 계셔서 네. 이야 좀 힘들죠. 이렇게 빼는. 네. 메모지 없나? 메모지 거기 없어. 네. 한 장만. 네. 40평 금매 뭐 좀 할 만한 거 하고 34평 좀 할 만한 거. 금매는 없겠죠. 그냥. 네. 금매 없고 사실상. 처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갭을 누리시고 들어오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좋은 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네. 102동 24층 3호. 이게 몇 평대예요? 40평. 40평 102동. 42타입. 42A타입 6억 4천. 잠시만요. 펜이 안 되네. 전세는? A타입이고 6억 4천. 6억 4천. 이게 몇 동이라고요? 102동 2403호. 102동 2403호. 6억 4천. 6억 4천. 이거 전세 넣으면 어느 정도 전세는 매물 없는 것 같던데. 네. 맞죠? 전세 넣으면 한 어느 정도 맞추려나? 이게 몇 단지예요? 850세대. 850세대. 근데 전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나온 게 3층이 5억이고 맞죠. 20층이 5억 2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 받기가 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아시겠지만 임대차 입법이랑 그냥 객청과 때문에 네. 사실상 호가를 올려버리는데 네. 지금은 약간 그렇게 매매 전세가 잘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로열층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시간을 왜냐면 매도자가 네. 완전 넉넉하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상
항상 예를 들어 뭐 5월이면 5월 단돌이 쳐놓고 네네네. 이때에서 전세가 나가면 된다는 거지. 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억 후반대 넣는 게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 4억 후반. 왜냐하면 안 나가면 나중에 발등이 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왜 되니 안 되니 뭐 전세를 맞춰준다고 했는데 못 맞춰주느니 그런 말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한 4억 네. 그거는 조금 여유롭게 하는 게 내가 돈이 천이천 더 들어가지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그 주인 현재 주인 거예요? 아, 주인이네. 주인 세대네. 네, 주인 세대. 그리고 103동 903호가 있어요. 이거도 103동 903호. 네, 48타입. 48타입. 여기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네. 뭐 세입자가 주인 들어오면 나가기로 했어요. 아, 네. 사실상 세입자를 바꿔치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6억 3천인데 네. 층수는 저는 이렇게 많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 네. 사실상 조망권 이런 것들 막힘 없고 괜찮아요. 네. 또 금액도 조금 더 다운된 여지가 조금 있고 네. 주인분 아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잠시만요. 네. 대표님 교차액 얼마나 합니까? 한 1억 한 뭐 한 6천? 1억 한 중반? 네. 어, 선생님, 이 선생님 찍은 거 아니에요? 지도만 찍는 거예요? 유튜버세요? 네. 뭐예요? 한 10명 정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이 온라인이요. 아, 보고 있어요. 뭐예요, 유튜버? 네? 채널? 채널 캠프 부동산 스쿨. 이상하다. 네. 이렇게 보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없어서. 근데 이게 저희들은 자동 홍보가 돼서 나중에 물건을 하고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104동에 28층. 104동 28층. 네. 이게 지금 40평이에요, 이거도? 2803. 잠시만요. 네. 104동 28층이고요. 네. 2802호. 2802호. 네. 근데 이게 지금 6억 6천. 6억 6천. 네. 이 정도랑. 7억까지는 이거 솔직히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네. 이게 찍을 때가 아니고. 네. 6억 4천, 6억 3천, 6억 6천. 34평 혹시? 34평? 네. 107동에 21층인데 이거는 저희 물건이 아니라서 1호인지 2호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5억 8천. 5억 8천. 5억 8천이고 이런 거는 전세 한 4억 5천 생각해야 돼요. 34평은. 네. 그래도 꾸역꾸역 나가지 않을까. 네. 그나마 된 것 같고. 네. 그게 그냥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중뛴 거는 네. 굳이 문제임을 네. 101동 네, 101동 101동 6 101동 602호 5억 6,500. 뭐 그 정도? 네. 너무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네. 이제 집 보시는 거는 네. 시간 아무래도 잡으시는 게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왜냐면은
사정이 있어서 어떤 건 못 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저희도 네. 미리 좀 주말이나 네. 미리 연락 주시면은 네. 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보면 스타필드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해갖고 이마트나 해갖고 조금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문의 전화 좀 오던가요? 1, 2주? 1, 2주. 네. 네. 그래서 주인분들이 이제 호가를 올리고 네. 아, 혹시 명함 주시면 좀 네. 아, 네. 또 눈 온다. 네. 저번에 인천 뭐 한 분 살 분 있다 안 하셨어요? 이거 좋네. 이거 40평 엄청 좋아요. 40평 아까 6억. 1억, 1억 6천. 예. 예. 이런 거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인천 아니어도. 예. 인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뭐 주민등록이야 옮기면 되니까. 아, 네. 아, 잠시만요. 들어오시라고요. 아, 네. 네. 들어오시면 안 추운데 들어. 인장에서 이것도 전세 5억이 와, 이거 40평 진짜 좋네. 여기 선수촌은 시스템 에어컨 시대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 집은 일단은 주인분 사이도 있고 에어컨 두 대 들어가 있어요. 안방하고 거실하고. 아, 얘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5억에 전세 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 전세가 일단 하나도 없잖아요. 괜찮네요. 그럼 이제 일단은 에어컨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사시는 거예요. 40평? 아, 주인이 살고 싶대요? 40평? 주인분 살고 싶어요. 주인이 5억에 이제 들어온다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 여기 층수도 좋지만 안 보셔서 그래요.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진짜 뭐 고층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안 되지만 일단 만약에 전세 맞추신다고 하시면 네, 정원 같아요 느낌이 공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쪽인 거예요? 이쪽은 거실 기준으로 해서 남은 40평이죠 이게. 네, 40평. B타입 같은 경우는 다 40평이고 이것만 맞죠. 이렇게 작은 방 두 개랑 주방이랑 여기 발코니가 남동이에요. 이거 좀 40평 이거. 구조 잘 빠졌네. 거실 뒤에 발코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쓰리베인 거고. 여기고 여기가 여기잖아요. 예, 여기죠. 그러니까 거실 방향 이쪽으로 떠서 이쪽 뜰 때 들어와서 서쪽 뜰 때 들어오는 거. 이거는 적어주면 되니까. 예, 시간만 이따가 해야 돼. 적어서 사장님한테 전화드려. 제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아니, 제일 그렇죠. 302호. 백사동 302호. 겨울에 매매가가 6억 1000만 원. 아침에 들어오고 뒤에 보고. 그다음에 지금 사람들 많이 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집은 전세 맞추기가 좋은 게 정원 뷰래요. 직장용 정도예요. 정도에 분위기를 사놓으셨어요. 안 보여요. 지금 저 적어 드릴게요. 네, 저 적어서. 공실로 비어 있으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았거든요. 근데 저 공실로 비어 있으니까 전세 맞추기가 더 힘들어요. 편하고. 주인세대가 들어오실 거냐고. 아까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주인세대가 누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7이 네. 나가실 수도 네.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여기 전세 살고 싶어. 그게 6억 4천 원. 네. 네. 얘는 가격 조정도 되겠는데요? 네. 예, 아까 3천. 이사 비용 빠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희가 저렇게 추천해가지고 좋은 경우를 올려놓잖아요. 6억 1000짜리. 그 앞에 막힌 게 있습니까? 막혀 있고 이러면 괜찮아요. 저 친구가 하더라도 다른 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고 싶어요.